지난 3일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 각 동별 우수동아리 한 팀씩 총 15팀이 참가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참가자와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시간이기에 참가자분들은 최선을 다했는데요. 오랜 시간의 연습 끝에 올려진 소중한 무대인 만큼 모든 관객들이 최고의 호응으로 보답했습니다. 떨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관객들은 더 큰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는데요. 기쁨으로 운동을 하니까 나이에 맞지 않게 젊어 보인대요.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벨리댄스를 비롯해 다양한 댄스 무대로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뜨거웠습니다. 또 우리 전통의 사물놀이, 구성진 우리가라 경기민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흥이 올랐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이제 학교 다닐 때 빼놓고는 안 했잖아요. 도전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2부에 걸친 경연이 끝난 후에는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경연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다 같이 흥겹게 노래하며 기분 좋게 대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의 최우수 팀은 후원이동의 식스팀 마마가 수상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주부님들이, 어머님들이 그동안 너무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성과를 본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최우수 팀은 올해 9월에 열리는 경기도 경연대회에 참가해 우리 의정부시를 더욱 빛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이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능을 개발하고 또 주민들이 다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의정부 시정 뉴스 이향진입니다.